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ATM 기계가 가장 많은 나라, 팝10! 어떤 나라가 제일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몽골, 인구 10만 명당 148.80대. 9위 크로아티아, 인구 10만 명당 156.71대. 8위 러시아, 인구 10만 명당 165.50대. 7위 포르투갈, 인구 10만 명당 169.91대. 6위 오스트리아, 인구 10만 명당 171.96대. 5위 미국, 인구 10만 명당 173.96대. 4위 산마리노, 인구 10만 명당 191.64대. 3위 캐나다, 인구 10만 명당 214.14대. 2위 한국, 인구 10만 명당 266.97대. 1위 마카오, 인구 10만 명당 322.70대.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77%가 현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 결제를 좀 기피하고 비대면 결제를 추구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금 들고 다닌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무조건 카드로 하니까. 그래서 이 ATM 기계가 사라질 위기 속에 놓여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ATM 기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는데 여러분들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보실 만한 주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